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배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 조리법 문헌자료 목록 1. 조선요리 2. 규곤요람 3.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4. 조선요리제법 5. 시의전서 6. 조선요리법 7. 임원십육지 8. 이조공정요리통고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네. 조리법은 1.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깁니다. 2. 통후추를 배 등에 3, 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입니다. 3.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쳐면서 푹 끓여 체에 받쳐 국물을 거릅니다. 4. 삶을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춥니다. 유자즙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화채 그릇에 1의 배를 담고 3의 즙을 부어 잣을 띄웁니다. 여기서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혀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구가 됩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목록입니다. 네, 여기는 11가지의 목록 책에서 현대어, 원어, 저자명, 가랭년도, 해당 페이지, 전동식품명, 원문, 도금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 조선요리, 조선요리인이요. 저자미상이 1970년도 250페이지 나와 있고요. 식품명은 배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규곤요람, 저자미상이고 1896년 발행되었습니다. 배숙법, 배숙. 원문은 배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기 저자가 1936년에 썼으며 2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인데 여기선 도금이 이숙인데요. 이거 이숙, 한자는 이숙입니다. 4.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은 1934년 방신영 저자가 쓴 거고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이고요. 5번 시의전서, 저자 미상의 1800년대 말에 작성을 했습니다. 6. 조선요리법, 조자호 저자가 1943년에 9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배숙으로 되어 있고요. 7. 임원십육지. 임원경제지라고도 하는데 고문서 보면은 임원십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유구가 1835년경에 이제 작성을 하였고 이 전통식품명은 밀전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이조궁정요리통고. 한희순, 황혜성, 이혜경님이 1957년에 간행했고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서 방신영님이 썼고요. 1954년에 썼고 226, 227 되어 있고 이거는 요리법이 10인분, 뭐 7인분, 5인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월에 하면은 뭐 향설고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